10주년. 야, 벌써 시간이 이렇게. 필석형 몸 푸는 거 아시죠? 필석형 왔다면 일단은 그 요가 폼 매트가 많아져요. 이 정도로 풀면은 사실은 걱정될 정도로 풀거든요. 그럼 요새 안마기 왜 안 갔잖아요. 계속 얼굴, 다, 얼굴 근육 다 이제 혈 하나씩 다 풀지, 입술 다 풀지, 뭐 하고 무대 위에서도 마이크 테스트 할 때도 계속 몸 엄청 풀어. 그러고 나서 딱 등장하는데 내가 이제 딱 등장했는데 필석형 양말 여기 책상에. 양말 안 입는 거야? 아니 무대에서 목 풀다가 양말 벗었구나. 무대에서 오고 양말 벗어놓고 한 거야. 근데 앉았는데 양말이 있네? 이것도 얘 과거일까? 얘 말이 있으니까 나 너무 걱정이 돼. 왜냐면 형의 연기에 내가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찾아야만 해 하기 전에 이건 아닐 거야. 네 머릿속에 이게 연기야. 공연이 끝나고 저도 까먹었어요, 그 양말을. 올라와서 저 들어왔습니다. 근데 형이 계속 어? 아, 형 양말! 양말 밑에 있어요. 위생 장갑 갖고 다니는 거 처음 봤거든. 왜? 아, 이 장갑 하는 사람보다 입 찢느라고 위생 장갑을 끼고가지고 공연 중간에 집 못 푼다고. 보여주는구나, 같이. 그러면 나 오늘 왔는데 형 오셨어요? 어디 위생 장갑을 끼고 가서 먹을래? 먹을래라? 근데 위생자들이 뭘 먹을래라? 입을 찢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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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왜 이렇게, 너 왜 이렇게 입을 찢어야 돼? 공간을 확보해라. 아! 그냥 찢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찍어놓은 사람들이 진짜 진짜 오버히트래 그냥. 야 이러면 죽어. 예전에 형이랑 이제 어떤 연극 작품을 하는데 연극 때 제가 이제 목을 그냥 계속 수시로 벌통 배우고 그냥 풀잖아. 그냥 이러고 하잖아. 근데 어느 날 형이 뭐야 그런 거 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막 형 기억 안 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가 했는데 어느 날 형이 분장해서 할랄라 할랄라 라리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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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방언 터지잖아. 나 필석이 하니까 생각났어. 나 저번 시즌에 이게 뭐냐 궁금해서 얘기 못하게. 나 은퇴해야 되겠다. 이 정도 은퇴해야 되겠다. 진짜 필석이 형이 이 발성 그리고 이 근육 푸는 거 이거 진짜 전문가거든요. 전문가야. 아 전문가야 진짜. 내가 1976년이라는 노래에 그 도약하는 데다 내가 제가 빠싸가 걸려가지고 그게 소리가 이게 뒤집어져. 소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필석이 형이 그걸 좀 듣더니 필석이 형 첫공하는 날이었어. 첫공하는 날 나를 뵙고 계속 리허설 때부터 봤는데 형이 답답한 거야. 그래갖고 나를 보컬 티칭을 한 2시간가량 해줬어. 다시 또 지금은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고 다시 소리를 발음을 뒤에서 난다고 생각해. 다시 어 이거요? 난 막 핸드폰을 막 적었어. 좋은 거니까 진짜 배우려고 딱 적고 이제 형 공연하는 날 원영이랑 이제 모니터 한다고 둘이 들어와서 딱 봤어. 또 지금은 또 지금 아주 진짜 잘하겠지? 그날 난 보여주고 싶었나 봐. 진짜 그거야 동생아 봐라. 또 지금 원영이랑 나랑 손을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형이 어느 순간부터 묻지 않더라고. 우리 아니야. 아니 야 이거 하나 특집하면 하루 할 수 있는데 나 진짜. 나 이거로 하루 할 수 있는데. 아 땀나요. 근데 필석이 공간이 또 많아요. 되게 여러 가지 있는데. 저거 있는 거 아니야. 바닥을 또 이렇게 세게 차는 게 있어요. 일어나가지고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공연 시키는 거야. 옆에서 들으면은 뭐 이렇게 거의 벽을 이렇게 세게 때리는 것처럼. 그래서 옆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옆에 뭐예요? 어, 필석이 와. 형 이건 뭐예요? 했더니 너도 해봐. 바닥이 내 몸에 쫙 붙어.
필석이 형 스트레칭은 강대상이잖아요. 강대상 몸을 이렇게 몸을 여기 가슴이 바닥에 닿아요. 강대상을 손에 딱 가지고 나서 아니 그러면 이 정도 몸을 풀면 공연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힘을 사는 거 항상 맞지. 여덟 살 한다고 하면 제일 다 가져가요. 이거 말하는데 난 얘가 공연에 제일 힘든 게 뭔지 그 여덟 살 들어가는 거야. 작아질 때도 작아져가지고 아무리 줄여도 얘 몸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근데 얘랑 공연할 때만 내가 대형견으로 바꾼다고. 근데 형이 어려운 거 해도 그걸 다 따라해요. 맞아. 장례식장 들어갈 때 이게 신기한 게 유연하게 형이 또 어디 다 해. 그거는 진짜 신기한 거. 배우마다 그 또 특징이 있잖아. 어제 못 따라했어? 어제 백덤블링 했어. 야 그럼 어떻게 장례식 들어갔는데 백덤블링 왜 백덤블링 했어? 의미가 다 있지. 백회니까 백덤블링 한 거. 어떻게든 백을 뭘 해줄까? 100분에 우리가 런타임을 끝낼까? 안 될 것 같은 거. 한 백회니까 백덤블링 해. 근데 정말 못했어. 예전에는 할 줄 알았어요 그거를. 백덤블링. 그래서 들었거든. 할 수 있다고 들었어. 나 했는데. 해야 되니까. 할까? 이거 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 이거 나 옛날에 했었지. 할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다칠 것 같아. 이게 두려운 거야 이제. 원영이가 미안해 이러면서 다 끌고 들어갔어. 미안해. 실수 좀 많은데요. 전에 눈싸움 하다가 눈송이를 만들어야 눈인가 해서 종이채로 원영이 뒤통수를 비볐어요. 아 눈을 머리에다 비비. 너였어. 얘가 아니고 난 얘인 줄 알았어. 비볐는데 원영이가 뒤에서 뭐 이러고 있는 거야. 뭐지? 아 뒤에 핀이 풀렸나 보다. 아 미안하네. 전 그런 공연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원영이가 뒤에서 마이크 여기까지 올라가 내리고 있었다. 뮤지컬 황비영처럼 마이크 여기. 내가 아무리 뒤통수로 소리를 뽑아도 안 나가. 아, 근데 종이로 비볐는데 그렇게까지 내려갈 줄 몰랐는데. 누군가가 내 입을 막은 거. 여기가 소리를 하면 엘빈 하면 엘빈 다 들리는데 퉁 이렇게 들리는 거야. 마이크 여기 있으니까 너무 미안해가지고 소리가 안 나. 그러다가 내가 두 번째 그때 뒤에 가서 이제 혼자서 확인했어요. 마이크가 이거 누군가 빠진 거 아닐까? 너무 웃겨. 옛날 가수 머리처럼 이만큼 내렸어. 그다음부터 메리 크리스마스 톰! 소리가 이번 시즌에 제가 나비에서 가사를 한번 제대로 들려가지고 아니 가사 뜬 거요? 이 세상에 네 날개지 세상이 변해야 되는데 자꾸 노래 부르면서 다음 거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네 날개가 변해. 너무 궁금하더라고 어떻게 변할지. 지금 뭐라고 아니 써도 들어가야지. 근데 이제 쟤도 뭔가 이게 느껴지는 게 저형 뭐하고 왜냐면 원래 네 날개지 그 이게 자신 있을 때 목소리와 바이브레이션 커지는 그 음악적인 이 세상에 만나고 싶은 그 바이브레이션이 이 날개가 그 다음부터 그냥 무서우니까 맞아 무서워. 너 기댈 곳이 없잖아. 런 한번 쳐 한다며. 맨날 런. 차 타고 오면서 런 하면서. 저는 우선은 그래서 런톰이잖아. 우선은 집에서 출발함과 동시에 오늘 우리부터 시동 틀자마자 오늘 우린 엘빈 케빈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혼자 런수를 돌고 도착을 해서 계속 그 마이크 테스트도 딱 저의 라임에 세 곡 딱 부르고 막 이런 패턴이 생기더라고. 나도 처음부터 모든 노래를 다 해보고 오는데 차에서. 근데 그게 무의식 중에 후루룩 하는구나. 그럴 땐 다시 해야 돼. 그럴 땐 다시 해야 돼. 다시 해. 다시 해야 돼. 그래서 무서우니까 자꾸 다음 거 생각하면서 하니까 그게 더 틀려서 아주 아니야 그냥 믿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근데 그게 한 번 오기 시작하면 그 생각이 맞아 계속 그거 넘어가 또 다음 거 아 모르겠고 생각하고. 그래서 막 공연할 때 원래는 제가 힘들 때마다 밥가슴 하셨는데 끊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에 다시 마시기 시작했어. 공연 전에 1시간 반 전에 꼭 밥가슴 마시고 이게 루틴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두 개를 갖고 왔는데요. 고등학교 때 사진, 친구들하고 찍은 사진하고 일포스티노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가 엘빈 같아요. 이 두편 배달부 얘기인데 되게 시골에 이탈리아의 아주 작은 섬에 네루다라는 이제 시인이 망명하게 되면서 워낙 팬레터를 많이 받아서 이 두편 배달부하고 친구가 되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그 칠레 그 정치 상황이 좀 풀려서 칠레로 다시 돌아가는데 이 우편 배달부가 계속 네루다를 기다려요. 근데 이제 편지가 한 통 와요. 내가 살던 집에 있던 물건들을 보내줘라. 비서한테 편지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역시 나를 생각하고 있지 않구나 생각하면서 그 집에 가서 물건들을 하나씩 챙겨요. 근데 녹음하는 기계가 있었던 거예요. 내유다한테 그 녹음기에 이 섬의 소리들을 하나씩 녹음해서 보내줘요. 보내줬는데 결국은 이제 그걸 받고 내려다가 오게 되는데 이걸 보면 이 영화가 생각이 많이 났어요. 이 작품 LB 그래서 이 작품을 가져와 봤고요. 사진은 그냥 워낙 어렸을 때 사진 네, 필석이 어디 있어? 어? 저 돋보기로 바뀌어야지. 나 순간 아까 이게 뭐 다 뭐 이러고 그냥 만나면서 제가 순간 이랬어요. 아 진짜? 뭐 여기 있네요. 이거 아, 우리 친구들 얘기. 근데 형 대학교 갈 때 친구들하고 똑같은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맨날 보던 친구들인데 대학을 갔는데 연습하고 막 학교 늦게 끝나고 이러니까 보지를 못하니까 이 친구들이 저를 너무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뭔데 안 나오냐? 너 변했다. 근데 나는 친구들이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는데 야, 내가 지금 연습 때문에 못 가는 거야. 안 가는 게 아니라 난 너는 너무 보고 싶어. 그때 이 고등학교 친구들 생각도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제 사회에 첫 뭔가 발을 내딛고 이 친구들과 빠이빠이 했을 때 그런 그 뭔가 감정들? 저는 뭐 스토리 한번 생각나는 거는 영락 없죠. 예, 저 창룡이랑 우리 스텝 배우들을 위해서 아마 이제 네 번째 시즌 때 저희 사비를 들여가지고 사비예요? 네, 사비였어요. 둘이 사비로. 리얼리? 예. 근데 둘이 이유가 있잖아. 저거 한 이유가. 예, 이 창룡이 그랬죠. 야, 우리 이대로 가다가는 다섯 번째 시즌 때 우리 캐스팅 못 된다. 뭔가 그 잠깐만, 뭔가 해야 돼. 창룡이가 뭐가 좋을까? 얘기하더라고. 아, 니네들이 각출해서는 뭐 스타가 있었다고요? 대박이야, 니들. 근데 이게 정말 저렴한 거라 그런지 이것만 입으면 좀 추워. 생색내려고 갖고 왔습니다. 좋네요. 저는 스토리 했을 때 주시는 관객들이 주는 편지를 따로 모아요. 그 통이 따로 있어요. 왜 그 모기 시작했냐면 처음 시즌에 첫 공연할 때랑 앵콜 공연 때였던 것 같아요. 한 팬이 이유 없이 그냥 무작정 이 공연의 제목에 끌려서 와서 봤는데 그때 이 공연을 보기 전에 사실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려고 했다. 이 공연을 보고 내가 왜 다시 한번 살을 수 있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게 됐다. 너무 고맙다는 장문의 편지를 줬는데 그때부터 받은 편지들이 사실은 그냥 일종의 팬레터를 넘어서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니까 그것들이 다 자신의 생각과 삶을 바꿨다는 편지들이 너무 많아서 다른 공연과 달리 그런 편지들은 일부러 따로 모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소중한 거죠. 저한테 그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번 버전에 의도적으로 저희가 엑시트 영상에다 제가 수화를 넣었잖아요. 영빈이랑 윤호를 수화를 넣었는데 그것도 세 번째 시즌 때 팬이 하나가 와가지고 못 들으시는 분인데 못 들은 분인데 공연을 너무 재밌게 봤다고 얘기를 하셔요. 못 들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언젠가 이 공연을 뭐 나비 정도는 수화로 하면 어떨까? 누군가가 나중에 서비스로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엑시트 영상이 딱 내가 떠올라가지고 요거까지는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수소문에서 물어봐가지고 영상을 받았던 거거든요. 아 저는 네 멋진 인생 영화 저희 작품에 나오는 처음 이제 대본을 받았을 때 궁금해서 봤죠. 원래 보통 배우들은 이제 대본에 나오는 실제 존재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걸 이제 기록들을 확인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온 조지 베일리 캐릭터가 정말 너무 매력적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것 때문에 보게 됐지만 또 최근에 또 이렇게 뭐 고마우신 팬분이 또 선물해 주셔서 다시 봤는데 어렸을 때 조지 베일리가 참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 모습을 조금 엘빈에게 좀 담으려고 노력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진취적이고 탐험가적인 그런 기질 안에 그 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그 조지 베일리의 어렸을 때 모습이랑 엘빈이랑 닮은 것 같아서 아무튼 이 영화를 저는 골라봤습니다. 지난 시즌부터 이제 좀 살을 좀 많이 뺐는데 제가 밥을 잘 안 먹어요. 탄수화물을 요새 좀 먹고 있는 게 있습니다. 팬들의 사랑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박수 다음 아니 제가 뭘 갖고 왔냐면 쿠션인데 처음엔 이런 그림인 쿠션인데 그 제 방의 한 일부에 그런 걸 액자를 모아둔 데가 꽉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거는 거기에 두지는 못하고 제 소파에 뒀는데
소파에서만 늘 보는 게 이제 사실 제 얼굴이에요. 아니, 자기를 어떻게 하면 좋지? 나리진이 아, 자기를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아니 팬들의 사랑을 먹고 자기에 빠졌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우리 작품을 사랑해 주신 관객분들 때문에 이게 10주년이 또 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대표해서 그냥 하나를 가져온 거지 이분한테만 뭐 감사하다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대표하는 걸 이렇게 대표했으면 되게 좋았을 뻔했는데 이렇게 할게요. 제가 제 바깥으로 끊었던 바깥을 다시 먹으면서 정말 좋은 공연하기 위해 노력하고 바깥으로 먹었습니다. 인정. 그리고 하나는 작년에 제가 그 관객과의 대화할 때 진짜 이 작품 공연하면서 정말 저한테 엘빈 같은 친구가 있었거든요. 교회 운동사님 친구였는데 성인이 돼서 서로 좀 멀어지고, 어렸을 때는 제가 그 친구한테 좀 노는 패턴을 많이 의지도 하고 그랬으면 사회에 나왔을 때는 그 친구가 저한테 좀 의지를 좀 이렇게 많이 했었다. 그런 친구가 이제 사회생활에서 상처를 많이 받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연락이 좀 잘 안 됐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7월 달에 연락을 했어요. 갑자기 연락을 해서 결혼을 한다고요. 그래서 결혼식은 사실 공연하면서 못 봤는데 그 친구를 다시 만나서 얘기를 이제 작품에 느꼈던 것도 있으니까 어렸을 때 이거 좀 해보고 했는데 내가 얘기한 거는 걔는 잘 기억합니다. 걔가 또 얘기한 건 제가 잘 기억합니다. 근데 그런 추억들이 만나서 성인이 돼서 얘기를 해보니까 정말 우리 작품처럼 엘빈 토마스처럼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그 친구가 느껴지고 나서 좀 되게 작품이 희한하다, 이런 작품 진짜 희한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서 감당이 작품을 해서 또 이렇게 연락이 다시 됐나? 이런 생각도 드는 그런 우정이 좀 계속 다시 이어지게 돼요. 작품을 하면서 내 삶에서 이런 순간순간 느끼는 부분들이 제 삶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대학 갈 때 이제 부모님을 선물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저는 이제 대학 가니까 너무 들뜨고 기쁘고 좋았어요. 근데 최근에 한 2, 3년 전쯤에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너를 처음으로 대학 보내 너를 데려다 주고 아빠랑 집에 내려가는데 엄청 우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전혀 몰랐던 거지. 전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되게 엘빈하고 토마스가 헤어지는 그런 장면들이 내가 되게 실제적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또 이번에 되게 좋았던 거는 형님들이 와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 생각이 너무 많이 나고 그때 예전에 함께 했었던 우리 모습들이 되게 생각이 나서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뭐 애정품 갖고 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딱 생각이 드는 게 뭐가 있을까 했는데 스토리라면서 제일 제 마음을 많이 움직이고 제일 고마운 대상이고 하는 사람이 관객들인 것 같고 거기서 받은 선물 중에서 의미가 있어 보이는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번 공연할 때 첫날 박스 좋아하는 박스 두 개가 분장실로 왔는데 거기에 이제 목욕 가운이 이제 내 거에는 두 개 형 거에는 세 개 애기 것까지 그래서 슬리퍼랑 이렇게 딱 왔는데 몇 년 만에 온 건데 되게 기다렸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 선물을 딱 보는 순간 뭐 언젠가 한번 돌아오면 확 줘야지 막 이런 느낌이 딱 든 거지 선물이. 근데 거기서 그냥 하나만 가지고 왔어요. 아이고. 이거 아까워서 풀지도 못하고 있어. 그냥 그대로 박스채 풀었어 나는. 박스채 그대로 넣어놓고 우리 아들이랑 와이프 이번에 그러니까 언젠가 이렇게 딱 그래? 보면 언젠가 딱 보면 공연도 생각날 것 같고 한 번도 스토리를 하면서 내가 이런 뭐 작품적인 얘기를 하거나 이럴 때 정말 할 얘기가 없어요. 이 스토리는 나한테 작품적인 얘기로 하자 그러면 나 할 얘기가 없어. 나는 그냥 매 순간이 그날의 엘빈하고 그날의 토마스가 만났던 것 같아. 그리고 거긴 관객이 있었고 관객이 계속 나를 주는 어떤 그런 에너지를 받으면서 공연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배우가 이래서 되나 싶을 정도로 그 관객분들의 그런 반응들 그게 나를 무대에서 굉장히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저도 관객들 왜 나는 이런 생각 못했어? 우리가 출연 때 흥행에도 실패하고 했을 때 사실 토마스가 잘 나가는 작가니까 좋은 시계, 좋은 양복, 좋은 가방 이래서 이렇게
등장한 소품이었었는데 이건 내 개인적으로 내가 쓰던 거를 그래도 좋은 거니까 하자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시기적으로는 이 작품 이후에 흥행이 성공을 해서 이게 평상시에 쓰다가 다시 가지고 오고 지금까지도 이 가방을 가지고 꽤 오래됐는데 그러면서 이 가방은 뭐 내 손을 떠나서 토마스 가방이 된 거지만 뭐 우리 공연 때 지금 이거 쓰고 있어요? 어, 이거 쓰고 있어요. 나도 이거 썼어. 나도 이거 썼어? 나 처음 알았어. 엄청 비싼 거예요 이거. 근데 어찌됐건 토마스한테 잘 어울리는 가방이고 뭐 어떤 믿음이라는 게 생기면 더 잘할 수 있잖아. 근데 나한테는 이 모든 같이 하면 모든 사람들한테 좋은 그 즐거움을 주는 것 같아서 선물 같은 작품이고 이거는 그냥 뭐 우리의 그냥 그러겠지 그냥 어떤 한 편의 믿음이 내년 시즌에 가방 좀 바꿔야겠는데 이게 라피가 네, 해문의 아이템. 네 저는 다 똑같겠지만 뭐 여기 있는 분들보다는 이 작품에 참여한 지가 뭐 가장 저랑 5년이 가장 큰 추억으로 했을 때 저도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아무래도 팬 여러분들의 사랑이 제일 먼저 근데 그걸로 가져가기에는 이 자리가 좀 너무 내가 또 그럴 것 같아갖고 좀 두 번째로 생각해보자. 그러면 나에게 토마스나 엘빈 같은 친구가 있을까 했을 때 노재윤이랑 이규왕이라는 친구가 생각났어요. 근데 그 친구와의 추억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 순간 내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세 번째 내가 아니야 열 번째가 아니었는데 오늘? 가져갈 수 있는 게 뭘까? 하는 거 아니지? 아니 안토미아스가 아니에요 가슴에 안고 이거 파는 거 아니잖아. 그럼 세 번째 뭘까? 그래 매년 크리스마스 특선 영화 멋진 인생일까? 아니야 나에게는 나 홀로 줄이야. 그런데 너무 이걸 가지고 나는 더 이상 털 게 없다. 그래서 네 번째로 생각하다 네 번째로 가보자. 네 번째로 간 것이 영화 아까 정동화 형이 말했던 멋진 인생 영화였죠. 그래서 그 영화를 가지고 올려다가 그거 역시도 조금 분위기가 무거워지지 나라는 사람 때문에 무거워지지 않을까 해서 마지막으로 정말 역시. 가지고 온 거는 정말 꺼내고 싶지 않았던 이 녀석들의 리얼 뮤지컬 제 멋진 인생 이거를 가지고 온 거에 또 하나 있어요. 잘 나가는 인생 꽉 막힌 인생이라고 했을 때 창룡이한테 말은 못했죠. 저는 창룡이하고 군대를 같은 시기에 제대를 했어요. 너 8월, 10월 두 달 차이 몇 기야? 그랬는데 창룡이는 학교를 먼저 복학을 했어요. 서울예대 연극과에 먼저 복학을 했고 저는 복학하기엔 시기가 늦어서 먼저 뮤지컬을 했어요. 국방일보를 보고 첫 2006년에 해서 이제 대장금이라는 뮤지컬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어린 마음에 뭔가 선배가 된 느낌이었어요. 뮤지컬계 먼저 프로로 데뷔한. 그리고 창룡이는 학교를 열심히 다녔고 그리고 나서 창룡이가 데뷔를 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저는 계속 앙상블을 할 때 유정한, 이석준, 신성록, 이창룡 저 시사회도 나가고 막 영화 주찍고 너무 짧은 시간에 이 친구가 제가 이렇게 우러러보고 있는 순간이 있었어요.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 진짜로 진심으로 축하했지만 축하는 진심으로 하되 나 너무 늦어지나? 나는 안 어떻게 될 거지? 계속 앙상블이라는 당연히 너무 훌륭하고 늘 박수 받고 하는 거지만 배우라는 정원형 하나로서는 조금 부러웠던 시기 그때 당시에 그랬던 시기에 정말 딱 이 모습, 이 모습 나를 볼 때마다 이 표정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근데 지금은 같이 10주년을 기념하는 이 작품에 저랑 함께 한다는 게 너무 의미가 있고 이 자리에 마치 고든 길드처럼 이 손바닥만한 대학로 이 우리 대한민국의 이 무대에서 지금까지 10년 넘게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에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그런 거에서 이 작품을 저는 한번 다시 기회를 줘? 아 저도 뭐 자, 마지막으로 이런 거 앞에 건배 한번 하자. 네. 자 오늘 이렇게 모인 거 너무 기분 좋다. 뭐 한마디 외쳐야겠죠 그래도? 어? 우리 공연 때 하는 걸까? 송송송 하나 둘 셋 송송송 화이팅 하나 둘 셋 송송송 화이팅 우산 갑시다. 고맙다.